근교에 자리한 카페답게 주차장도 실내도 정말 넓다. 요즘 화순에서 가장 핫한 디저트 카페라던데. 저희 카페는 계절의 모습을 제철 디저트에 담아가지고 선보이는 카페입니다. 봄에는 벚꽃 산책이라는 이름으로 산딸기 파르페가 있었고, 여름에는 여름방학이라는 주제로 한 초당옥수수 빙수가 있었고, 가을에는 가을여행이라는 주제로 무화과 파르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겨울의 주제는 뭘까? 아, 딸기구나! 대표적으로는 딸기 파르페인 낭만이 있고요. 딸기밥 빙수, 딸기 라떼, 딸기차, 딸기가 통째로 들어가는 딸기 통통 생크림 케이크가 있습니다. 딸기를 화순 그 농장 직송으로 받고 싶어가지고 가장 신선한 때에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손님들께 드릴 때도 거의 당일날 딸기를 드리게 되는 그런 게 좋아서 화순 딸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버터 같은 경우도 다 고급의 프랑스 천연버터를 이용하고 있고요. 또는 생크림도 국산 원유 생크림 이용하고 있고, 밀가루는 유기농 밀가루 사용하고 있고, 좋은 재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트 사이사이에 크림과 함께 포개지는 딸기. 보이는 곳에만 딸기를 넣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도 딸기를 듬뿍듬뿍. 케이크 위에는 통딸기를 올려 마무리. 이번 시트는 좀 더 진한 색인데? 아, 초코구나. 촉촉한 초코 시트에 부드러운 생크림. 새콤달콤한 화순 생딸기가 무려 통으로. 딸기 케이크 맛있게 먹는 방법은 이제 구매하신 당일에 신선한 때 드시는 게 또 맛있고요. 또는 케이크마다 성격이 다른데, 특히 빅토리아 같은 경우는 버터크림이라서 상온에서 좀 부드러운 상태일 때 먹는 게 더 좋기도 하고요. 폭신폭신한 빵과 부드러운 크림, 통통한 딸기. 초코러버 심장 떨리게 하는 비주얼. 그야말로 딸기 파티네, 딸기 파티!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예약이 몰리기도 해서 최소한 이틀 전에는 예약해 주셔야 되고요. 평소에는 이제 하루 전날 5시 전까지만 예약 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만들어서 드리고 있어요. 혼자이든 여럿이든 간에 어떤 케이크라는 그런 겨울의 낭만과 함께 조금 더 따뜻한 시간 꼭 보내셨길 바라는 마음으로 포장하고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따뜻한 연말 보내시길 바랍니다.